네, 안녕하세요. 인무국 라디오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시 일이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모두 다제 잘못입니다. 왜냐면 원래 어제 녹음을 하기로 했다가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뭐 이런 사설은 듣고 싶은 분들이 아마 없겠죠. 다 정리하고요. 네. K리그 클래식 제7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부패와의 경기 이야기를 하고자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 이호님과 오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호님. 네, 안녕하세요. 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호님. 네, 안녕하세요. 오호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이제 할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돌아오는 4월 30일 울산과의 홈 경기 전에 구단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후 2시고 장소는 인터뷰실이니까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우리 구단의 어떤 좋지 못한 성적과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충실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유티인 형 나왔잖아요. 그쵸? 네, 예쁘게 나왔죠? 네, 구매하신 오우님 유티인 형에 대한 말씀 한번더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겁나 귀여워요. 짱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2017년 사인볼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홈 경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5월에 있고,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구단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32 컴퍼니와 합작으로 유티인형과 2017년 사인볼을 할인해서 4월 30일 하루만 판매를 한다고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할인이 될런지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10%에서 2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구매하고 싶으셨으나 이제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되셔서 이제 망설이고 계시던 분들은 이번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총평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거 오우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뭐 저번 경기가 좀 오버랩 되는데, 네, 전부 다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전반 한 29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선발로 달리가 나왔는데, 달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수비수들을 좀 많이 끌어주고 하면서 롱볼을 이용한 역습 전개가 전반 29분까지 굉장히 잘 됐었어요. 분명히 초반엔 우리가 주도권을 잘 쥐고 있었고요. 특히 막 부패 수비수 정의붓이랑 곽태희 막 겁나 내려 터져가지고 막 뒷공간 탈결 털리더라고. 그거 잘 공략했고, 또 문선민이 약두번 정도 득점 찬스를 맞았는데, 네, 좀 아쉽죠? 만약 거기서 넣었다면 경기가 좀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뭐, 설마 그 장면을 취소시켰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네, 김용환의 득점이 취소가 됐던 장면도 굉장히 좋은 공격 장면이었고요. 이 이후는 뭐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님 부탁드릴게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주심이 오심을 하기 전까지는 인경전다운 화끈한 공격력을 서로 간에 보여줬어요. 우리도 주도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빠른 공격과 그리고 사이드를 굉장히 이제 털어가면서 달리를 이용한 공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부패 같은 경우도 대안을 이용한 공격과 위아래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고요한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됐었는데요. 뭐 심판의 오심, 그러니까 김용환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 화끈하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역대급
인격전이 될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심판 판정이 오심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반전. 그리고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우리 손에 맞는 거는 굉장히 휘슬을 잘 불고 남의 손에 맞는 거는 휘슬을 아끼더라고요, 항상. 뭐 누가 됐든 갔지 간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호님처럼 전반전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후반전은 굳이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K리그 클래식 제7라운드 경기는 애초에 모든 것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상실감과 분노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몇 경기째입니까? 재작년인가요? 연맹에서 냈던 보도자료에 K리그 클래식의 오심은 7경기당 1경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7경기 했어요.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단한 경기도 경기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오심이 안 나온 경기가 없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 4라운드에서 누구랑 경기했습니까, 오우님? 개랑입니다. 개랑전. 네. 개랑전에서 나왔던 오심 큰거두 개만 한번 꼽아보죠. 이우님,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송시우 선수가 페널티 라인에서 넘어졌으나 파울은 페널티 라인 밖에서 불었던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그게 가장 큰 오심이었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죠. 그리고 가장 이거는 퇴장을 줘도 마땅한 거였는데 보복 행위로 신하윤 선수가 로우킥을 날렸던 이거는 참, 네, 말할 가치도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5라운드 누구와 경기했습니까, 이호님? 5라운드 그 전설의 포항이죠? 말하고 싶지도 않은 네, 포항. 그렇죠. 오우님, 포항전에서 가장 큰 오심 하나만 딱 꼽아 주시죠. 딱 하나만. 팔꿈치가 스쳤는데 한석종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스쳤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쵸. 그러면 우리 6라운드. 아니다, 6라운드 이야기하기 전에 한석종 선수가 언제 퇴장당했습니까? 전반전 40분이었죠? 네, 전반전 40분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팀 경기력 어땠습니까? 최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6라운드. 우리 어디랑 경기했습니까, 오원님? 전남전입니다. 네, 전남전도 역시 벗어날 수 없었죠. 이원님, 어떤 오심이 기억나십니까? 우선은 다른 것도 많은데 달리 선수의 출혈 장면이 가장 머릿속에 남네요. 피가 그렇게 철철 나는데도 레드카드를 불지 않는 심판. 그쵸. 오우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짜잘짜잘한 거 많았지만, 네, 역시 어드밴티지를 선언하지 않아서 득점이 취소됐던 장면이 가장 좀 기억에 남네요. 심지어 우리가 골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프리킥을 줬습니까? 1차적으로 파울이 있었던 송시우 선수의 자리에 있었죠. 뭐 웨슬리도 파울이 있었지만 그건 싹 무시하고 그랬죠. 네. 지금 들은 그대로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일 처음 송시우 선수가 킬패스를 넣는 순간 파울이 있었습니다. 파울을 당했죠, 송시우 선수가. 어드밴티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선수에게 연결된 볼이 아예 웨슬리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양손을 이용해서. 근데 이 볼이 김용환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용환 선수가 골로 연결을 지었죠. 근데 이걸 취소했죠.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어디서 프리킥이 주어져야 됩니까? 설사 이 프리킥을 인정한다 한들 당연히 웨슬리 선수가 맡은 자리죠. 페널티 박스 정면 쪽 아주 가까운 자리. 근데 취소가 됐죠.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일 처음 송시우 선수가 파울을 당한 위치에서 우리는 프리킥을 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라운드 북패전. 우리 경기 정말 잘했어요. 진짜로 잘했습니다. 스탯을 늘어놓을 가치가 없을 만큼 잘했어요. 경기를 정말로 주도했고 훨씬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넣은 골이 취소가 되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라고는 인천이라는 죄밖에 없어요.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장면들 참 재미있게도
어떤 분께서 인터넷에 락사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천이니까.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김용환 골 취소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일단 그 골라인 쪽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심판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이라도 좀 생기게 돼버렸고요. 작년에 그 JTBC에서 K리그를 중계할 때는 골라인에도 카메라를 놔뒀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JTBC가 이제 중계에서 빠져버렸고, MBC 스포츠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스포티비 같이 지금 K리그를 중계하는 방송사는 지금 골라인 쪽에 카메라를 두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100% 오심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개소리라고 좀 치부하고 있고요. 규정상 공이 라인에 1mm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그건 인플레이 상황이에요. 0.00000001mm라도 걸쳐 있으면 인플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계화면의 그 각도상 그 공은 라인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웃긴 게 있잖아요. 부심이 라인 아웃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부심은 크로스를 올린 문선민보다 한참 뒤에 서 있었어요. 봐봐요. 공이 문선민의 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만약에 보였더라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지가 못본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치. 왜 드냐는 거, 왜 드냐는 거잖아, 그게. 아니, 그게 상식적인 소리에서 못 봤으면 들지를 말아야지. 왜 드는 거야? 자기가 감으로 판정했다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프로 심판인데, 프로라는 게왜 자기가 직접 본게 아니라는 걸 감으로 판정하냐는 거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감도 아니에요, 이거는. 찍은 거야. 찍은 것도 아니다. 이건 애초에 우리가 인천이기 때문에 취소당한 거야, 이건. 이게 좀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있었어요. 호날두하고 마르셀로의 득점 상황이 한 장면 있었는데 그게 오프사이드였어요. 그런데 부심은 기를 들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호날두와 마르셀로는 훨씬 뒤에 있어서 얘들이 오프사이드인지 못 봤으니까. 그쵸? 오심은 오심이더라도 자기가 못본 거에 대해서는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을 경기장에 4명이나 배치를 하는 거예요. 못 봤으면 다른 심판이 보고 판정에 도움을 주면 되는 거라고. 그쵸?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못본 책임을 떠안고 경기를 속행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프로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쵸? 의도가 있던 없던 간을 따져서 이게 지금 프로 심판으로서 지금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심판들이 맞나? 많이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더 화가 나는 것도 있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 골이 취소당하고, 그러고도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취소시키네?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진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규정집을 꽤 많이 읽어봤어요. 이게 다시 보기를 하면요, 웨슬리가 찬 슈팅을 유연히 막아냈어요. 튕겨냈어. 그런데 그거를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달리가 발을 살짝 뻗는 모션을 취했어요.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박종진은 온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종진이 득점에 성공했는데 이거 오프사이드를 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경기 당일 날에 제가 이호님하고 같이 그 풋볼 팬타지움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판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봤고 또 제가 귀가를 해서 규정집에서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부심은 오프사이드를 판정할 때 기의 상중하를 통해서 오프사이드와 반칙이 어디서 범해졌는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판별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오프사이드 하는데 판정하는데 길을 위로 들면 경기장에서 가장 먼 쪽, 중간이면 경기장 중앙에서 가까운 쪽, 마찬가지로 길을 아래로 내리면 판정을 내린 부심과 가까운 방향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났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해보십시오. 부심은 길을 완벽하게 위로 들었어요. 달리는 경기장 중앙에 있었고 박종진은 인천 선수 중에서 가장 위에 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부심은 결국 박종진 옵사이드 불었다는 거지. 그렇죠. 달리가 아니에요. 박종진의 옵사이드를 선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달리가 그 뒤에 뭐 발을 뻗든 백스텝을 하든 춤을 추든 물구나무를 서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달리가 자기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아무런 모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정진이 그 볼을 잡아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미 그래도 오심이라는 거야. 그래도 골 취소인 거야. 그래도 골치도가 된 거예요. 왜? 박정진이 그치. 옵사이드 선언했으니까. 그치. 이게 달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마냐는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달리의 옵사이드이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정심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박정진의 옵사이드 선언된 시점에서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박정진의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건 오심입니다. 정말, 아니, 네. 물론 이게 보기 힘든 각도인 거는 솔직히 맞아. 박정진이 워낙 순간적으로 좀잘 빠져나갔거든. 이게 라인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심, 뭐 하는 놈들이에요. 잡는 거잖아. 내 눈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그쵸. 위치 선정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부심이 위치 선정을 못할 만큼 경기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상황이었냐. 그것도 아니란 그것도 말이에요. 아니었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프로로서 능력이 없다고 인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히. 네. 아마 우리들 다, 우리 인천 지지자분들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이제 괴롭고 하다 보니까 연맹이 항의 전화를 걸었었어요. 빌어먹을 놈의 연맹에 항의 뭐라던가요?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냥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죄송하다. 그래서 심판 징계는 됐냐? 제가 따지고 들었던 게 뭐,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 다른 분도 하셨던 이야기인데, 한석종 퇴장 시켰던 주심, 다른 경기에 또 배치됐던데, 징계를 받긴 받은 거냐? 치, 장난합니까? 한 경기. 아니요, 그 배정 정지는 받지 않았대요. 안 쉽게 해서 받았다고요? 실질적으로 예, 안 받았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돌아버리겠다, 정말. 예, 배정 정지 징계는 받지 않았고요. 시즌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 점수 산정이 되는 게 있대요. 거기서 불이익을 볼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즌 끝나고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또 경기 나와가지고 우리 방해하겠네. 또 퇴장 주겠네. 일단 뭐 이쯤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7라운드 경기에 대한 뭐 어떤 분석, 거창하게 얘기하면 분석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팬의 시선에서 느낀 경기를 이야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오우님이 언젠가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지금 스포츠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헐크호건이나 워리어, 뭐 언더테이커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WWF 혹은 WWE 같은 스포츠를 가장한 쇼를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약 하나 답답하다. 걸겠습니다. 제가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뭐죠? 저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프로축구 연맹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울산전까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판정이 반복이 된다면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지금도 우린 행동해도 돼요. 4경기 연속이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죠. 그럼 여태까지 화나는 이야기 쭉 했으니까 조금 더 화나는 이야기 해보죠. 저는 오늘부로, 아니 오늘부가 아니구나. 지난 경기부로 믿고 거르는 엠스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주 아나운서 증오할 겁니다. 아, 정말 증오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TV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순주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거를 겁니다. 그게 우리 팀에 관련된 이야기로도 거를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물론 그정 아나운서의 잘못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왜 어떤 일인지, 화나는지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마 지금
두분다잘 아실 텐데, 암만 북페곰 경기여도 그렇지, 골을 쳐먹을 때마다 스카이퍼? 거기서 환호 자객하는 북패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뷰까지 가면서 친절하게. 네. 아무리 홈 경기라지만은 인천과의 경기인데, 인천 팬들은 엠스플 안 보나요? 보지 말란 얘기잖아, 이쯤 되면. 아니, 홈 경기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편파 중계 있잖아요. 편파 중계하고는 이건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인천만을 위한 편파 중계라고 내걸고 하는 거고, 그렇죠. 엑스플은 이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해설을 하고 중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이미 중립을 잃어버렸다면은 그게 어딜 봐서 공식적인 중계가 되는가? 라는 거죠. 그쵸. 이 빌어먹을 놈의 엠슬풀은 정말 뭐랄까요. 앞으로 우리 경기에서 S석 앞에 와서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지랄 옘병을 떨면 바로 개쌍욕 날라갑니다. 이미 작년에 날라갔잖아요. 뭐 우리 S석 앞에서 막그 뷔페 더러운 곰돌이 막 갖다 놔가지고. 아, 맞아. 그때 사실 제 지금 고백하는데 저도 거기 쫓아가가지고 승질 부리니까 카메라 담당하던 분이 이제 당황해서 이제 빨리 철거한다고 이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시고 했었어요. 왜 그랬어? 에이. 너한테 옮아서 그래, 이 훌리거나. 내가 왜요? 내가 뭘 했는데? 네가 부추겼잖아, 옆에서. 에? 제가 뭘? 내가 뭘? 네가 뒤에서 이렇게 막그 때리려고 시늉하니까 그 아저씨가 놀란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이건 또. 아이, 아, 뻥치고네, 또, 진짜. 진짜. 뭐 뻥이야, 뻥은. 이건 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에 신빙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어리겠다. 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상실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실감도 상실감인데,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실 오심이란 게요. 90분 내내 할 필요가 없어요.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오심.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심판 입장에선 뭐할일다한 거예요. 프리킥을 줘야 할걸안 준다든지, 코너킥을 골킥으로 선언한다든지, 파울 안 본다든지, 카드 안 준다든지, 뭐 짜잘짜잘한 장면들이 계속되면 뭐 이건 당하는 선수나 팬 입장에서 우라통 터지지만 그건 기사화할 거리도 안 되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란 말로 퉁쳐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법박치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4경기째 맞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더 그렇죠. 나아가선 작년이나 재작년 뭐 내내 맞아왔던 상황이고.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우라통 터지고 화나는데 선수들은 정말 오죽하겠냐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더러워서 축구 못 해먹겠다. 이런 네. 생각도 그래서 안 들진 않을 거라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개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 이웃님. 슬프다. 이제 이윤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하나 해주시죠. 이윤표 선수가 이제 팬들이 걱정하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댓글을 달아줬는데 선수들은 지금 훈련이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팬들이 야유를 보낸다던가 그런 부분을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할 거면은 이윤표 본인에게 해달라. 나는 욕해도 좋다. 대신에 어린 선수들을 좀 보호해주고 응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촌철살인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윤표 선수가 이제 바라던 거는 팬들은 선수들을 믿어달라. 그리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를 믿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꼭 승리를 가져오겠다.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윤표 선수의 진심을 좀 느낄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말해야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참, 마음이 이 많이 아파요, 대목에서 진짜.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이윤표 선수와
우리 선수단에게 저희 임무것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선수들은 저희들에게 전혀 미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그리고 모든 인천 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는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 유인표 선수.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그 파란 검정의 대표이자 작년 콜 리더이자 K리그 최고의 머천다이징 업체 031 컴퍼니 대표인 신상우 씨께서 제보해 주신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죠. 이것은 신상우 씨가 이기영 감독님께 보냈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신상우입니다. 연락을 드리면 부담을 느끼실까봐 연락을 자제했는데, 최근 팬들의 모습이 괜한 오해를 살수 있어 연락드립니다. 인천 팬들은 이기영 감독님을 믿고, 코칭 스텝을 믿고, 또 우리 선수단을 믿고 갑니다. 성적에 대한, 특히 승리에 대한 조바심을 팬의 입장에서는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준비한 경기,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면 항상 응원할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선수단 잘 추려서 다가오는 경기에 좋은 모습으로 인천다운 경기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전 반드시 우리 감독님,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단 모두 손잡고 만세 삼창 합시다. 믿습니다. 네, 당연히 이기영 감독님의 답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기영 감독님의 답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경기 끝나면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바로 서포터스입니다. 선수들도 알고 저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선수단에서는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믿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전에서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훈님과 오훈님, 그리고 저의 마지막 멘트로 각자가 우리 팀과 또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모든 지지자분들께 한마디씩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울산전 정말 열심히 응원 한번 합시다. 왜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지난번에 스포츠니였었던가요? 거기 기사에도 나왔죠. 축구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천 팬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뭐 이런 대목이 있었죠.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담아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줍시다. 그럼 이웃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직 인천의 혼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굴곡이 와도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인천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굉장히 살아날 거고요. 경기장에서 4월의 마지막 홈 경기, 그리고 앞으로 5월까지는 홈 경기가 없기 때문에 4월 달 마지막 홈 경기 때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위대한 인천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만세삼창 외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단,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이영 감독, 그리고 팬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작년 마냥 못해서 계속 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력 괜찮고 준비 잘하고 있어요.
같은데 계속 네. 경기 외적인 어차피 내적인 일일 수 있지만 네. 왜 이런 답 요인들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뭉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큰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좀 기분 좋게 팟캐스트를 좀 시작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재밌게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네 경기째예요. 저희가 좀 많이 화를 내는 방송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UTD 기자단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인천이 말하고 싶은 건 탓이 아니라 존중이다. 우리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깔끔하고 그리고 결과에 깔끔하게 또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K리그가 되면 자연스럽게 리스펙트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우리가 또 전 감독을 만납니다. 울산대 홈경기 꼭 승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